인사이트, 디지털 뉴스 팀 등호 쫄깃한 시간과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 향으로 가을 겨울 음식을 풍요롭게 만드는 굴, 석화. 요즘 제철을 맞아 맛이 한창 오른 굴을 먹기 시작한 이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굴의 수질 정화 능력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는 유튜브 채널 플로리더 오시어너그래픽 서사이어티에 올라온 영상으로 약 12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흙탕물이 들어가 있는 두 개의 수조. 차이점은 수조 한 곳에는 살아있는 굴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굴 외에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두 수조를 빨리 감기를 통해 지켜보고 있으면 놀라운 현상이 발생한다. 바로 굴이 있는 수조 쪽 물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한눈에 봐도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굴 수조가 훨씬 물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다 자란 굴은 시간당 4일에 물을 정화하며 하루에는 거의 100일에 물을 정화할 수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 정도로 정화를 잘하는지 몰랐다. 굴이 이런 기능이 있었어? 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그럼 저 물에 있던 더러운 것들은 굴이 다 먹은 거야? 굴은 더러운 걸 먹고 우리는 그 굴을 먹는 건가? 라는 반응을 보이며 굴에 대한 애정을 포기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굴이 아니라 굴 껍데기에 사는 박테리아가 정화해주니 괜찮다. 굴도 다른 생물처럼 이물질을 배출한다. 안심해도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굴은 노로 바이러스를 포함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식품이다. 안전을 위해서 굴은 익혀 먹거나 구매 후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는 편이 좋다.